이제 곧 봄이죠. 봄철에는 여기저기서 출시되는 다양한 시즌 제품들이 우리의 분의 욕구를 마구마구 자극하는데요. 제과 업체에는 향긋한 딸기 바람이 불었대요. 짠! 딸기 저도 참 좋아하는데요. 제가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옹쉘 생크림 케이크예요? 네, 별걸 다 해보네. 생각보다 딸기 향이 많이 나요. 이거 딸기 좋아하는 분들은 좋아하실 것 같아요. 그 맛있는데요? 배고파서 그런 겁니다. 얘는 딸기 맛집이라고 홍보하고 있어요. 포장부터 딸기. 나 이런 거 처음 해봐서 너무 못하는 것 같아가지고 지금. 이거 보여요? 와우! 옹쉘은 딸기쟁이 약간 이렇게 전체적으로 퍼져있는 느낌이에요. 얘는 집중돼 있어요. 생각보다 카카오의 향이 굉장히 진하네요. 딸기보다 뭔가 어떤 베리의 향이 느껴져요. 카카오의 씁쓸함이랑 딸기의 그 달콤함이 잘 어우러지는 것 같아요. 근데 어떤 특정 부분에만 뭉쳐있어요. 여기는 거의 딸기 향이 안 나요. 안 나는데 딸기 향이? 먹어봐요. 나만 안 나? 여기 보이는 요 딸기 쿠키가 차갑고 조금 씹혀요. 진짜 안 나는데 이거는? 아 얘는 딸기 요거트! 열자마자 딸기향이 확 나요. 일반적인 칸초의 맛과 굉장히 비슷한데 딸기향이 일단 씹을 때 바로 확! 그 다음에 초코향이 좀 났다가 다시 딸기향으로 마무리되는 상큼한데요? 딸기 요거트라서 그런지? 좀 기대가 되는 상품이네요. 딸기가 아주 그냥 파인애플 롯데샌드 드셔보신 분들은 그 파인애플 향이 확 엄청 잘 나잖아요. 그 정도로 딸기가 나진 않아요. 과자의 단맛이 너무 강해서 딸기 향이 잘 안 느껴졌어요. 자 그리고 제일 따끈따끈한 신상 바로 요건데요. 누리꾼 사이에서는 당황스럽다라는 반응이 대부분이더라고요. 상암동 마트 편의점 다섯 군데를 돌고 돌아서 손에 넣은 요 꽃갈콘 딸기맛 제가 먹어볼게요. 먹어보겠습니다. 꽃갈콘의 그 고소함과 딸기 향이 묘하게 섞였는데요? 굉장히 붉은데요? 생각보다? 여러분 그 떡볶이 과자 있죠? 그런 느낌이에요, 식감이. 맛은 고소한 거 위에 딸기 시럽을 뿌려놓은 맛인데 제가 원래 꽃갈콘을 엄청 좋아하거든요. 제가 이걸 한마디로 리뷰를 하자면 유니세프에서 주니까 먹었다. 경제 상황은 안 좋다고 하고 정규직 일자리 구하는 건 너무 어렵고 구직자들이 기업 인턴십 프로그램에 지원하는 일 이제는 일상이 됐는데요. 그런데 인턴도 금수저, 흙수저처럼 금턴과 흑턴으로 양극화되어 있다는 사실 알고 계세요? 금턴은 정규직 전환이 약속돼 있거나 정규직 전환율이 높은 인턴, 흑턴은 허드렛 일이나 단순 노동만 하는 인턴이라는 뜻이래요. 누가 어떤 기준으로 이렇게 구분하는지는 모르겠지만 구직자 1056명을 대상으로 조사해봤더니 절반 이상 흑턴이라도 지원하고 싶다라고 대답했습니다. 취업에 도움이 되는 스펙을 쌓을 수 있어서라는 이유가 가장 많았고요. 회사와 업무를 체험해 볼 수 있어서 사회 경험이 될 것 같아서가 공동 2위를 차지했어요. 구직자들이 흑턴이라도 좋다고 한 이유는 인턴십 참여 기회가 너무 없기 때문이래요. 전체 응답자 중에 인턴 경험이 있는 사람은 10명 중 2명밖에 안 됐고요. 이 중에 직무 능력 향상에 도움이 됐다는 이 금턴 경험은 11.8%에 불과했습니다. 구직자 여러분, 지금은 정말 정말 힘들겠지만 얼른 원하는 일자리에 가서 제대로 대우받는 날 꼭 오기를 응원합니다. 여러분 오늘은 개구리가 잠에서 깨어난다는 경칩입니다. 봄이 곧 온다는 거겠죠. 봄과 함께 코로나 종식도 얼른 왔으면 좋겠어요.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세요. 우리는 내일 만나요. 안녕!